교육은 진짜 좋다. 아니 진짜 해외 같다. 아니 근데 네. 교육 너무 좋은데 네네. 부모님이 이 방을 쓰시기에는 조금 좁은 느낌이 좀 있는데. 약간 예 좀 좁긴 하네요. 침대가 겨우 들어간 것 같은데. 침대 헤드가 한 20cm 정도 되는 거면 저희 침대 안 들어가요. 안방이 네. 아닙니다. 아, 안방이 아니에요. 안방 아닌데 복도 빌려는 다 있네요. 다 있어요. 다 있어요. 있을 건 다 있네요. 이게 나와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여기를 제 생각에는 아드님이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아, 진짜. 아유, 진짜. 아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모르는 줄 알았잖아. 에이. 우리 아드님의 앞날이 보인다. 아, 창창하죠. 와, 쭉쭉 뻗어 나가죠. 다음 방 기대하십시오. 아유, 근데 나는 네. 처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네. 무음운전, 무음올딩. 이게 요즘 트렌드래. 네. 깔끔하죠. 깔끔합니다. 네. 오, 문도 다 히든도어로 하셨네. 네, 뭐야? 일단 저렇게 돼 있으면 밤에 화장실 갈 때 문 찾기 어려워요. 그래서 야광벨 붙여놓으면 돼요. 야광벨이요. 예, 내린다.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. 들어가 보시죠. 궁금하다. 방이 생각보다. 아니, 여긴 창고죠. 여긴 창고야. 제 생각에는 이쪽 방을 네.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어떨까? 드레스룸으로 딱 꾸며놓으면 사이즈 딱이네. 스타일러 기본 옵션. 스타일러요. 제발 여러분들 이거 사세요. 너무 좋아요. 예. 사셔야지. 아, 그거 그지예요? 아, 줘야지 그래도. 다 달래. 자, 그럼 다음 장소로. 네, 다음 장소로. 네, 네,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시죠. 아, 일단 여기 문이 두 개가 있죠. 네. 들어가 보시죠. 아, 이거 있죠. 너무 좋아. 깔끔합니다. 너무 내 스타일이다. 조명도 아주 차분하게. 아. 그리고 네. 이 욕조를 딱 보시니까 네. 또 다른 겨울 스포츠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? 아, 혹시 예. 들어가자. 그렇죠. 곰팡이.